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아, 지금 가는 곳은 노량진에 형제수산이라고. 거기 우리 자주 사 먹었던 데 아니야? 거기가 되게 유명하고 맛있잖아. 늘 포장만 해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 했는데. 맞아, 맞아. 마포에 식당을 냈더라고, 횟집을. 그래서 이제 노량진 가서 초장집 가서 또 괜히 기분 상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형제수산이 회는 증명이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 포장 숙성의 1티어 횟집인 형제상에서 야심차게 한국형 프리미엄 횟집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를 갖고 한번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오픈한 지 1년이 지났다는데 저희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안. 쏘리. 위치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마포점과 강남점 두 곳이 나오는데 저희는 본점을 좋아하는 편이라 마포점으로 가봤고요. 주차는 건물 내 지상 주차장에 있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3시간 공짜리예요. 횟집은 비동에 위치했지만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네. 저기 있네. 저 형제. 차례. 생각보다 간판이 작아서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앞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찾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실내는 깔끔하면서도 넓은 인테리어로 룸도 상당히 많아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적합해 보였고요. 저희는 이날 캐치 테이블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 5만원 점심 코스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이날 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저희는 룸 안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메뉴는 1인 15만원의 스페셜 코스부터 11만원의 특코스, 9만원의 A코스, 7만원의 B코스 등 메뉴 구성과 어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8월에는 민어를 메인으로 한 6만원짜리 여름 한정 메뉴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코스는 1인 5만원인 걸 보면 확실히 가격은 프리미엄이 맞는 것 같았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응?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뭔가 되게 위생적일 것 같은 느낌. 찾는 게 어렵지도 않고. 의자도 편하고. 뭐 음식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산시장 갈 바에는 오마카세 간다고 횟집을 간다고 이런. 그런 내가 봤을 때는 형제상회가 너무 잘 돼갖고 사람들 리뷰를 보고 식당을 만들지 않았을까. 환영을 해가지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첫 번째로 나온 코스는 전복죽과 미역국. 특이하게 상추나 깻잎 대신 다시마와 김, 해초류가 나오고요. 백김치와 와사비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미역국 맛있다. 그래? 그렇습니다. 보통 횟집에 가도 미역국을 주는 것들이 덜어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은 손이 잘 안 가는 메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만 먹어봐도 음식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간이 딱 맞는 미역국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복죽도 꾸덕하면서도 녹진한 내장향이 마치 기장의 유명한 전복죽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내장을 많이 넣었어. 근데 나 첫끼로 바로 회를 먹으면 체하거든. 맞아, 맞아. 근데 따뜻하게 전복죽으로 위를 달래준다. 그렇지, 그렇지. 먹으면 안 체할 것 같아. 두 번째 코스는 사실상 오늘의 메인인 회 코스인데요. 해문찜과 초밥, 모둠회 구성에 크레미 샐러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둠회 구성은 무려 10가지나 됐는데요. 도미, 농어, 네. 방어, 자가리, 장성돈, 도다리, 줄무늬전개, 도다리, 참고기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크레미 샐러드는 마요네즈에 버무려져 나와 이건 뭐 살컵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맛이었고 모둠회는 싸우지 말라고 인원수에 맞춰 딱 두 조각씩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되게 크다 볼래? 이 정도 사이즈. 형제상회는 활어가 아닌 숙성회를 판매하는 곳으로 비교적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큰 오종들을 나눠서 판매하기 때문에 회 사이즈부터 달랐는데요. 뭐 워낙에 인기가 좋은 집이라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신선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와, 맛있다. 맛있다. 확실히 여기는 칼맛. 숙성회 맛이네. 숙성회는 간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파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다 초장에다가 끄집어 먹고.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확실히 화로보다는 숙성회가 주는 향이나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편이라 숙성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호불호가 없을 듯한 맛이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싸먹는 건가? 보시래기. 상추나 깻잎 대신 내어주신 해추류들도 갈치 속젓에 싸서 먹어보니 이것도 상당히 별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시마나 김, 해추류는 머리카락 강화를 위해 꼭 먹어줘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안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누구인가?
하나 초밥 하나씩 먹자. 초밥은 숭어회와 적초를 사용한 밥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맛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초밥 전문점만큼의 퀄리티라 이것 또한 괜찮게 느껴지는 초밥이었고요. 그건 있어. 수잔지 장사. 그러니까 그렇게 촉촉하거나 완전 신선하거나 그렇지. 조금 드라이한 건 있어. 약간은 조금 말라있는 것 같아. 뭐 이날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형제 상회에서 먹었던 포장회보다는 약간 드라이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어가 들어간 회무침은 매콤새콤한 초장 맛에 입맛 돋보기 좋은 회무침이었고요. 맛있다. 나는 사실 회 되게 좋아하는데 회만 계속적으로는 잘 못 먹어. 맞아. 약간 느끼해. 자기는 그 초밥으로 먹어요. 초밥. 먹어요. 되게 이런 거는 혈압육이래가지고 잘못 먹으면 되게 비리지 않아? 이거? 그 참치 뭐라고 해? 참치 적신. 어때? 전혀 안 비린데? 아 그래? 와, 이 참치는 보기에는 비려 보이는데 산미가 느껴지는 비린 맛이라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소마님은 맛있게 먹었고요. 너무 크게 썰어가지고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 결 같은 게 정말 잘 썰었어. 회는 회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잘 썰어야 돼. 나도 뭐 회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되게 맛없게 썰면은 되게 맛이 없어져. 맞아. 자기도 고기 해봐가지고 알 거 아니야. 맞아. 고기도 칼맛. 모든 음식은 이 칼을 좀 잘 쓰기는 해야 돼. 자기도 옛날에 그 고기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던 거야. 그 결 때문에. 공부해야 돼. 어느 정도. 그 부위에 따라 칼 잡는 거부터. 아 그것도 달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등심 같은 거 되게 크단 말이야. 무겁고 그렇지. 사실 여자들은 힘들어. 되게 안 썰리거든. 나도 군대에서 칼질할 때가 제일 힘들어. 낮에 그래서 술을 못 먹어야 돼. 낮 술을 먹으면 큰일 나. 우리는 원래 술을 먹은 적이 없어. 그렇네. 운전해야 돼. 다 먹고 보니까 회의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고요. 회 밑에 깔린 무는 양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코스는 지리 스타일의 탕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건 미리 매운탕으로 할지 지리로 할지 주문을 먼저 받으시는데 저희는 지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튀김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생선조림, 축구인들이 좋아하는 조기까지 아주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임찬들을 넉넉하게 준 듯한 느낌이었고 저희가 접한 5만원 점심 코스에선 프리미엄이란 타이틀이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이 정체모를 튀김은 새우였는데 크림 새우가 데려다가 오코노모야끼가 된 정체성을 잃은 듯한 새우였고요. 식사가 될 만한 메뉴가 딱히 보이지 않아 공깃밥은 무조건 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고등어 조림은 비린내가 날 것 같았지만 비린내 1도 안 느껴지고 양념도 맛있어서 난생 두 번째 고등어 조림에 국물도 먹어보고 고등어 살도 용기 내서 먹어볼 수 있었는데 이건 생선 조림을 못 드시는 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조림이었고요. 저는 맛있게 먹긴 했지만 딱 한 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기구이는 여러분들도 아는 그 조기였고요. 이것도 적당히 잘 구워져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뼈를 발라야 하는 귀찮은 메뉴라 그닥 손이 많이 가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리는 진짜 지렸습니다. 이름 모를 생선뼈와 미나리 그리고 무가 들어가 있었는데 와 이 시원함이 한 달 전에 먹은 술도 해장이 될 정도로 이건 그냥 탕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오 맛있어. 오 좋아. 술하는 사람들의 그 술안주 완전 짱이지. 되게 시원하다. 이제 매운탕보다는 지리가 지리가 더 좋아. 그냥 으르신 소리가 그냥 나오네.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살들은 더 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맛있게 먹었고요. 원래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 더 맛있어. 맞다. 마지막 코스는 매실차로 마무리됩니다. 아니 이건 아이스크림은 안 주는 거야? 아이스크림 준다고 리뷰에 돼 있었는데. 아 그래? 트러플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어찌됐든 반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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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는 어떻게 해요? 주차. 사인 한번 해주시고요. 영수 네. 여기 원래 후식이 그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점심 코스는 매실차고요. 미코스 이상 아이스크림. 아 그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코스별로 다른 것 같기는 했는데. 성우는? 아,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난 그냥 그거 다 줄 것 같아. 그래도 뭐 코스별로 약간씩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차별화를 좀 줘야지. 자, 오늘 어떠셨나요? 나는 솔직히 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약간 실망감이 좀 컸어. 아, 그래요? 장점은 없어요?
주차가 편하고 인테리어가 깔끔한 거? 어. 회식하기 좋은 거 같긴 하더라. 어. 그냥 회식 장소야 여기는. 아. 맛집 갈래 해서 오면은 실망할 거야. 어. 구성이 너무 올드해. 그러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가격을 떠나서 그냥 딱 먹고 싶은 것만 하면 되거든. 맞아요. 근데 어. 튀김 같은 경우도 어. 새우 그거 하나 튀겨주는데 나 뿌링끓인 줄 알았어. 너무 달아가지고 옛날 그런 감성. 그래서 그거 막 씻어서 먹어야겠더라고. 고등어 조림이나 조기구이 같은 건 솔직히 젓가락 안 가잖아. 그렇죠. 백반집 가서 조기구이 나와도 나 젓가락 잘 안 되는데 맛있게 회 코스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좀 황당하더라고. 아... 좀 마음 상하는 것도 그 후식으로 나는 트러플 아이스크림 준다고 봤는데 우리가 먹은 거 제일 싼 코스여서 그냥 매실차 한 잔씩 주더라고. 아니 아이스크림 얼마 한다고. 원래 손님들이 뒤에 계산하고 뒤에 갈 때가 되게 중요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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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거기서 딱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아, 아이스크림 얼마나 한다고? 아이스크림 갖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너넨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는 아이스크림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형제가 회는 진짜 잘하거든? 여기는 전혀 다른 매장이야. 아, 연결고리가 없다. 왜냐면 여기 회 자체도 좀 너무 드라이하고 저녁에 또 더 뭐 돈을 많이 내면 어떤 걸 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평범해 여기는. 그냥 평범한 동네 횟집이야. 이런 데들은 너무 많아. 우리가 맞아, 다 맞아, 알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뭐 홍제 수산에서 이걸 한다고 뭔가 그런 데랑 더 다를 거다? 아니야. 그냥 오히려 더 구성 면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한국형 프리미엄 횟집 더 형제를 방문해봤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형제 상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프리미엄한 회를 합리적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글쎄요, 가장 저렴한 점심 코스에서는 만족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